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4.15 지금부터 여론조사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구 미추홀 을 그리고 갑. 동구 미추홀 갑 이렇게 두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두 지역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곳입니다. 좀 분석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보령 기자께서. 네, 이제 네. 동구 미추홀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굉장히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일단 출마 후보들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영희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네. 미래통합당의 안상수 후보가 그리고 정의당에는 정수영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이 지역의 3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죠. 윤상현 후보가 지금 출마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최근에 진행이 됐던 두 여론조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보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아이소프트뱅크의 의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는데요. 이때에는 남영희 후보가 30.5%, 그리고 윤상현 후보가 29.8%, 안상수 후보가 21.5%, 정수영 후보가 4.2%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남영희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처럼 이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미래통합당 당에서 이제 나온 후보로 20%라는 이제 지지율을 가져갔습니다. 이 상태로만 보면 여태까지는 이제 남영희 후보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수표가 분열되면서 이렇게 선거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근데, 이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다음 여론조사 결과가 좀 상이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죠? 네, 다음 여론조사는 이제 기간은 3월 29일부터 30일이죠. 이제 정식 후보 등록이 끝난 후이고요. 그 여론조사 이제 경인일보에서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의 의뢰에서 이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미추홀구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지율 같은 경우는 남영희 후보가 29.8%, 그리고 윤상현 후보가 37.2%, 안상수 후보가 16.9%, 정수영 후보가 4.2% 나왔습니다. 이 지지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이제 보면요. 남영희 후보가 29.8%, 그리고 윤상현 후보가 44.3%, 안상수 후보가 14.6%, 정수영 후보가 3.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왔는데 네, 최근 네. 여론조사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계시죠? 이제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네. 있죠. 그러니까 남영희 후보의 지지율이 살짝 떨어졌고요. 그리고 윤상현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반등했습니다. 네, 지난 8% 정도? 네, 지난 네. 여론조사에 비해서 한 8% 정도 올랐고요. 안상수 후보의 여론의 지지율이 떨어졌죠. 한 5% 정도 떨어졌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행한 이제 유선과 무선의 비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영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보일보에서 했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유선 25%, 무선 75%였거든요. 네. 그리고 경인일보에서 한 여론조사가 유선이 25.6%, 그리고 무선이 74.4%입니다. 그러니까 유선 비율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근데 이 유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영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젊은 층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편인데 여론조사 비율이 이렇게 되면서 살짝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이 윤상현 후보와 안상수 후보의 이제 지지율의 변화죠.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3월 29일과 30일이라는 이 기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사실 윤상현 후보 지지자 쪽에서 살짝 이야기가 나왔던 단일화 이야기가 이제 좀 살짝 부상이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3월 30일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물론 다른 일로 한 기자회견이긴 했습니다만 그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단일화의 가능성이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 남영희 후보는 진보 정당이죠. 민주당에서 지금 단일 후보로 나왔고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윤상현 후보, 안상수 후보가 지금 나눠서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윤상현 후보는 탈당을 해서 지금 나왔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표가 분열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어부지리로 남영희가 당선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근데 이 단일화 이야기는 뭐 이 시기에 다른 선거구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에서 단일화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후보가 일단 탈당을 했고요.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이미 출마가 된 상황이었고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이 당을 대표해서 출마를 한 상황인데 차라리 단일화를 할 거면 뭐 윤석열 후보가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단일화의 가능성은 없지만 단일화 이야기가 부상이 됐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될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에 힘입어서 이제 안상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윤석열 쪽으로 살짝 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단일화는 좀 이제 미지수이긴 하지만 네. 어려울 거라는 이런 정황들이 있는 거고 상황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수 표가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윤상현 네. 후보 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네. 추이를 보이고 있다. 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거고요. 최근 네. 여론조사에서 네. 네. 아,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당선 가능성을 네. 보면 확실하게 나오죠. 남영희 후보는 29.8%니까 뭐 거의 지지층이 이제 당선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네네.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미추홀구 을 지역 같은 경우가 좀 보수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윤상현 후보가 지금 3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될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윤상현 후보에 대한 그 인지도. 그러니까 뭐 지지를 한다기보다는 윤상현 후보를 아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그러니까 뭐 관심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어차피 될 사람이 되겠지라는 이런 분위기로 이제 윤상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삼선 의원의 아성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이제 여론조사가 뒤바뀌어서 아무튼 남영희 후보가 이렇게 윤상현 후보를 뒤쫓는 형국이 됐는데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미추홀 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미추홀 갑에서도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네. 네, 결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 전에 네. 먼저 이제 후보 소개를 간단히 네네. 하면요. 미추홀 갑 같은 경우는 지금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허종식 후보가 나와 있고요. 네. 인천 전 이제 정무부시장. 예,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했던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 미래통합당 대변인 전희경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지금 출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이제 이 지역에 3선 구의원을 하셨던 분이죠. 문영미 후보가 출마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제 미디어 인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중앙폴리컴에 의뢰해서 지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이제 동구 미추홀구 갓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무선의 비율이 70.2%고요. 유선이 29.8%인데 이때 이제 후보 적합도 조사 사실상 뭐 진지 지지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허종식 후보가 43.2% 그리고 전희용 후보가 32.3% 문영미 후보가 6.3%를 기록했습니다. 1, 2 차이가 9.9% 네, 10.9% 네, 차이가 나는데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허종식 후보가 지금 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뭐 이건 네, 일단 제 생각인데요. 네. 전희경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 연고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네. 홍익표 의원이 그 전에 이제 홍익표 의원이 미래통합당 소속이죠, 지금. 3선을 하셨었는데 그 홍익표 의원의 적극적인 이제 영입으로 이제 전희경 후보가 이제 저희 이 미추홀구 갑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된 건데요. 사실상 뭐 인천에 연고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본인도 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홍익표 지지층이 전희경 후보에게 지금 넘어간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32.3%니까 어느 정도 넘어갔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홍익표 의원을 지지했던 층 중에서도 적극 지지층이 아니라 예, 왜냐면 홍익표 의원은 3선이기 때문에 또 이제 될 놈 되겠지라는 분위기로 이제 몰아준 표도 있을 텐데 그런 적극 지지층이 아니라 그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에 쓸려갔던 표들이 허종식 후보한테 조금 넘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허종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지도가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천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허종식 후보 후보님 말씀으로는 이제 20살 때부터 인천에서 살기 시작을 했다. 주안에서 살고 있다. 동네 주민이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 이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으로 역임을 했었고 또 이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요, 사실. 전희경 후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천 시민들 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죠. 인천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네. 게 있고 또 유선 비율이 29.8%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인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잘 모르는 전희경보다는 그래도 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 허종식 후보를 이제 그 지지를 했다고 이제 답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천 투데이 인투 TV에서 지금 이제 동구 미추홀 갑을 지역 이렇게 판세 분석 여론조사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 영상 보시면서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